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서 볼 건 다 보고 찍어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. 사당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. 입구라고 해요. 입구 이게 입구고 이게 출구인. 이순신 장군의 어떤 사당인 것 같아요. 아까 그 묘지 월성대까지 봤죠. 아, 여기서 전사하시고 월성대에서 열흘 동안 묻혔다가 다음에 이제 옮긴 거죠. 어디? 아 여기가 있네. 이게 중요한 거네. 아, 친제사 이공. 예, 이순신 장군은 어떤 비석이에요. 비석이 남아있네요. 여기 뭐였어요? 충무사인가? 아 이게 충무사. 충무사래요. 충무사. 충무라는 것은 충무공. 충무공이 있었지. 이쪽 사당이네. 여기 떠있네. 엄마 여기. 여기 써있네. 오전. 이 충무공 유적 보존위원회라고 써있네. 이게 그 관광묘비에 관광묘비. 이게. 일단은 군사들 데리고 거주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. 돌도 오래된 돌이에요. 오래된 돌들이 이끼가 끼고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네요. 이건 돌 위에 떠야 되는데. 다 이제 써보니까 돌 위에. 아, 저기 있네, 사당. 아, 사당이요? 충무원, 이순신 장군은 사당이에요. 여기. 요거는 이제 흔 돌 위에 새 돌이 얹어졌네요. 역시, 여기가 중요한 충무원 영정이 있네요. 여기에 충무사 방문 환영합니다. 이게 써 있네요. 여기도 뭐 있다. 아까 봤던 거네. 충무공 영정. 여기도 나도 써야 되겠어요. 여기도 오늘이 5월 며칠이에요? 5월 21일? 21일. 이게 사적 114호야. 묘당도 이충무공이죠. 내가 기념관에서 봤던 사진 또 있어. 아까 관악묘비가 또 그 문화재. 아나 여기다 써라. 난 안 써. 그래도 써. 그래도 한 사람이 더 써줘야지. 그러면 안 되지. 아까 그 관악묘비가 우리나라와. 그 충무공에 대해서 저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그 장군들이 다 참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냈네요. 자기는 충무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. 여기도 충무공에 뭐가 있고 향도 피우게 돼 있고. 참 충무공은 우리가 광화문에만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. 지나갔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다시 충무공에 대한 인식과 또 애국심을 고취하게 되네요. 아 저기도 봐봐. 이 참 우리나라의 충무공이라든지 또는 이 장보고라든지 그런 고양이 새끼 두 마리가 여기 숨고 어미가 여기 나왔어. 숨고 있다. 새끼 있다. 새끼 나온다. 어디가 있어? 두 마리 숨었어 여기. 새끼. 얘 이리 와. 어미도 새끼 하지 말고 여기 이리 와. 고양이가 이게 충무공하고 같이 사나 봐요. 새끼 두 마리 새끼 두 마리.
새끼 두 마리는 여기서 숨었대요. 무서워할까 봐서 우리는 지나가야 줘야 되겠어. 지 엄마 잡아가면 안 되죠. 여기가 몇 분이야? 이제 그만.